안녕하세요. 타론 뉴스 해미 리주원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지금 12월 말이고 2020년이 바로 눈앞에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건 운세를 조금 빨리 올렸으면 좋았을 것을 바빠서 계속 못하고 있다가 자, 여러분 별자리별로 해서 2020년 우리 별자리별 나에게 올 변화와 행운운이란 제목으로 여러분들께 타로 카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2020년은 사주적으로는 경자년이라고 하고, 그리고 점성학적으로는 보면 염소 자리에 많은 행성들이 모인 한 해입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명왕성과 토성과 목성이 염소 자리라는 한 궁에 머물므로 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어떤 변화가 많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자, 그 염소자리라는 것은 별자리가 가장 현실적인 것을 기반으로 한 별자리를 의미하고 거기에다가 복고주의죠. 복고, 옛날 것, 그리고 오랜 동안 노력해서 얻은 어떤 결과물들,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염소자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2020년은 아마 복고에 관한 어떤 사항이 많을 것이다.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서 이제까지 시대의 흐름처럼 계속 이어왔던 어떤 뭔가 새로운 신세계 그리고 세계의 어떤 관계를 흐무는 이런 게 약간 지금 내년에는 2020년에는 조금 주춤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튜버도 약간 보게 되면 옛날 화면들이 연예인 화면들이라든지 옛날 것이 회자돼서 굉장히 약간 인기를 좀 끌고 있거든요. 그것도 제가 보는 목성의 염소 자리에 행성이 있음으로 해서 다시 아마 일어나는 현상이 아닌가 하는 제 나름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내년에 전체적인 어떤 시류들이 제가 판단할 때는 보수적인 거, 자, 그 다음에 복고적인 거, 그렇게 될 것이다. 자, 근데 하지만 우리가 1년을 지나고 나면 모든 것이 물병자리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자, 물병자리로 넘어가게 됨으로 해서 물병자리는 가장 세계적이고 보편적이고 일반적이고 그리고 범용적인 것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남이가 이게 하면 우리가 남이다 하는 별자리가 물병자리입니다. 그만큼 우리끼리 뭐 이런 것보다는 다 같이 이런 주의가 물병자리는 강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2020년과 2021년은 점성학적인 요소에서는 완전히 다른 어떤 체계적인 어떤 사회적인 체계를 가진다. 자, 그렇게 볼수 있겠죠. 자, 그래서 특히 물병자리는 2021년에는 굉장히 정보가 강한 것을 의미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어찌 보면 재밌을 것 같기도 합니다. 왜 2020년의 선거와 2021년의 대통령 선거는 완전히 또한 다르다고 볼수 있겠죠. 추정을 해보면. 자, 그래서 아마 사회적인 여러 현상에 우리가 별들의 움직임과 같이 보면서 이 공부도 해 나가고 사회도 적응시켜 나가고 우리 구독자분들의 어떤 운명적인 것도 판단을 해 나가면 좋을 것 같고 자, 어쨌든 우리 구독자분들이 양자리에서 봤을 때 황소자리에서 봤을 때 염소자리가 어느 별자리를 상징하는가에 따라서 여러분들 역시 좀 좌우가 큽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2020년은 굉장히 좀 격동의 한 해가 될것 같고요. 자, 그 속에서 우리는 염소 자리의 어떤 모토답게 어떻게 열심히 그리고 가장 모범적으로 살아가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게으름 피면 안 됩니다. 염소 자리에 모든 게 있을 때는 오늘도 열심히, 내일도 열심히. 자, 그런 주의로 나가야 훌륭한 성과물이 날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자, 그런 모토로 이번 2020년 자, 살아나가시고요. 지금부터 해서 별자리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올 변화와 행운운을 제가 이거 조금 깁니다. 쭉 뽑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관심 많이 기울여 주시고, 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타로 뉴스에게 자, 복이 됩니다. 꼭 부탁드려요. 자, 그러면 양자리에서부터 자, 제가 한번
한번 뽑아볼게요. 자, 모두 장수가 14장이네, 14장.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열둘, 열셋, 열넷. 들어가는데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렇게가 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 이제부터 설명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장수가 많아요. 자, 그 양자리 분들 자 똑똑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양자리 분들에게 작년에 어떤 주제는 뭔가 누군가 나에게 제안해 오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해보자. 아니면은 남성분의 제안도 될 수 있고 우리 양자리 분들에게 누군가의 제안, 사업적 제안, 동업의 제안, 사랑의 제안 그것이 작년에 어떤 주제였고 거기에 또 교훈은 뭐냐면 뭔가 작년을 통해서 2019년을 통해서 완벽하게 지금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자, 그래서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작년 일에서 남아있다. 자, 그래서 중요한 두 개가 남았기 때문에 작년 것을 가져와서 또 해야 되는 그 뭔가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자, 남아있고 거기에 이어져 오는 것은 2020년으로 이어져 오는 것은 뭐냐면 이거와 이거와 지금 카드가 비슷하거든요. 자, 그래서 남아있는 것은 뭐냐면 남겨야 하는 것은 버려야 하는 것은 두 가지에 대한 어떤 고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쩌면은 두 가지를 고민하고 결정짓지 못하고 거기에 결정짓지 못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양자택일 속에서 계속 앉아 있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뜨뜨미지근한 거 그것이 약간 문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입장을 명확하게 하자. 그게 지금 작년에 해서 이어져 온 거. 그게 조금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 거기에 남겨야 하는 것은 뭐냐면 19년에 남겨야 하는 것은 이겁니다. 이거 고민을 남겨 놓으세요. 심사숙고 고민 어쩌면은 2020년은 이제 움직여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지금 2020년 상황에 러버 카드가 들어왔거든요. 자, 그럼 이 제안에서 러버 카드가 들어왔기 때문에 자, 우리 양자리 분들이 지금 상태가 사람들의 제안 같이 해보자 우리 함께 해보자 같이 모여보자 그런 것도 있고 자 사랑 같이 그러니까 관심 있다 그리고 너를 좋아한다 자 그런 마음들이 지금 상황에 양자리 분들에게 지금 2020년을 시작하려는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자 거기에서 새해에 올 수 있는 행운은 돈입니다. 자 가정이고 돈이고 완벽한 어떤 결과물을 상징하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새해에 올 수 있는 행운은 그리고 돈이고 가정이고 서로 사랑하여서 좋은 가정을 이루는 것도 이번 새해에 2020년에 올 행운입니다. 자 그리고 금전적이면은 자 소드 10이기 때문에 이것은 막 좋다 나쁘다의 결과가 아니고 명확하고 확정적이게 뭔가 드러나는 겁니다. 근데 행운이 이렇게 연결이 되면 뭔가 금전의 결과물은 나쁘지 않다. 자,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금전적인 면에는 명확하게 뭔가 마감이 나서 이루어질 그 뭔가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연애는 여기 보게 되면 연애를 보게 되면 이 여자가 혼자 있는 것으로 보이죠. 자, 그래서 이 사랑한다는 누군가가 오는데도 어쩌면 우리 양자리 분들은 자기가 있는 삶에 그리고 내가 적당한 나의 어떤 만족에 인해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어떤 그 금전운은 그 연애운이 아니에요. 그래서 연인이 있든
연인이 없든 간에 이거는 아마 양자리 분들이 자기의 생활이라든지 자기 입장을 생각하면서 활발한 연애운이기보다는 약간은 연인이 있어도 뭔가 홀로인 어떤 삶을 약간 즐기는 그런 연애운입니다. 이거는 진짜 돈도 있고 하니까 좀 즐기는 어떤 연애운으로 자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도전적인 과제는 뭐냐면 자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자 태양처럼 밝고 자 그리고 누군가 나의 뒤에서 나를 비춰주는 어떤 태양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양자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그냥 약간 조금 활발하고 활동적으로 이전에는 이런 거였으니까 활발하고 활동적으로 움직이시게 되면 굉장히 긍정적인 결과가 될것 같다. 자 그리고 해결 방법은 뭐냐면 노력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여자가 사자를 다스리는 것처럼 체력과 지력으로서 온유한 마음으로 잘 다스려 나가게 되면 굉장히 좋은 방법이 좋은 어떤 결과가 될것 같고 자 새해에 있잖아요. 지금 이 일은 누워 있잖아요. 그러면 한 4개월쯤 그러니까 한 4월쯤 됐을 때 어떤 뭔가 변화가 올것 같아요. 한 4개 새해 4월쯤 됐을 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아마 변화가 오지 않을까 자 그렇게 보이고 자 거기에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라는 것은 재회나 부활이나 다시 만남이나 재고를 통해서 뭔가 행복해진다 이렇게 보이고 자 거기에 새해에 집중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여기에 계략적으로 뭐가 잡히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집중해야 되는 것에 있어서는 뭔가 확정적으로 뭐가 보이지는 이 카드는 새해에 집중해야 되는 카드거든요. 자, 집중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나와 있는 카드인데 이게 소드 페이지가 되니까 새해에 집중해야 되는 것. 자, 어쩌면은 자기의 커리어를 쌓아가는 건데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그걸 쌓아가는 건데 거기에서 너무 막 그거 하겠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하겠다. 내지는 결과물을 완전히 내겠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냥 이것은 이번에 집중해야 하는 것은 자 경험하고 보자는 해보고 보자. 경험하고 보자라는 마음을 가지시게 되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그것을 하되 발상의 전환을 타워 카드가 뜨거든요. 그러면 자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양자리 분들의 어떤 새해에 올 변화와 행운을 보게 되면 우선은 2019년에 어떤 가졌던 그 우울한 마음과 두 개를 견주는 마음과 자그 마음을 될수 있으면 자 떨쳐버리시고 자 거기에 주위의 사람들과 함께 열심히 뭔가 노력하시고 하면 좋으실 것 같거든요. 자 거기에 연애의 면이나 그런 면에서는 다시 만나 예전 것을 다시 하는 거 그것을 통한 어떤 좋은 어떤 일이 좀 있을 것 같고 거기에 이번 올해는 내가 하던 기존 어떤 습들 그리고 기존에 하던 것들을 완전히 한번 바꿔보자는 생각을 하시고 그것이 또 2020년에 이것을 완성한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일단은 한번 해보자 하는 마음을 가지시면 우리 양자리 구독자분들은 굉장히 잘 보내실 것 같다. 자, 이렇게 보입니다. 자, 양자리 분들 자, 참고하세요. 자, 그 다음에 황소자리. 자, 황소자리 분들, 제가 또 한번 볼게요.
황수자리 분들은 마지막에 남자분들이 막 듣습니다. 자, 황수자리 분들의 작년의 주제를 보면 작년에 완성하지 못한 뭔가를 의미한다. 작년의 주제는 그래서 작년에 그러니까 지난해에 그러면 어디를 갈라 했던 거 아니면 마감할라 했던 거. 자, 그리고 그만둔다, 시작한다. 약간 그런 의미에서 미숙한 어떤 것을 가지고 자, 올해에 넘어왔거든요. 그러면 뭔가 이직하고 싶다, 변화를 주고 싶다, 자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작년에는 어떻게 행동하지 못하고 약간은 미적미적하게 자 넘어갈 수 있는 자 그런 어떤 해였다, 자 그렇게 보이고 거기에 지난해의 교훈은 뭐냐면 그냥 막 걱정을 하는 카드가 떴죠. 자 그래서 막 걱정이 많은 해야, 엄청 걱정이 많은데 그 걱정을 자, 이거는 아홉 개니까, 걱정을 다할 필요 없는 거를, 걱정은 어쩌면은 만들어 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아유, 조금만 걱정해서 해도 되는데, 걱정을 너무 많이 했어. 라는 어떤 마음이 들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그 속에서, 좋은 어떤 자격증, 내가 공부해서 노력한 거, 자, 그런 게 2020년으로 같이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약간의 어떤 가능성을 가진 것들, 그러니까 공부라든지 직업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그런 어떤 가능성을 가진 것들을 같이 가지고 넘어왔다. 2020년에. 자, 그렇게 보이면 되고 그다음에 남겨야 하는 것은 2020년에 버려야 하는 것은 뭐냐면 이거는 버려야 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은 허영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왕 카드는 굉장히 긍정적인 카드인데 거기에서 안 좋은 면을 얘기한다면 허영심, 그러니까 내가 멋져 보이고자 하는 것들, 자, 그런 것을, 그리고 금전적인 것들, 너무나 물질적인 것들, 자, 그런 것을, 우리, 황소자리 분들은 남기고 와야 된다. 자, 왜냐하면 황소자리 분들 약간 물질적일 수 있죠. 자, 그래서 올해는 약간 물질적이고 안락하고 이런 것보다는 좀 다른 쪽으로 추구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거기에서, 자, 지금의 상황은 약간 양립하는 거죠. 미래를 위한 긍정적인 투자를 상징하는 것이 별천여 카드거든요. 자, 그러니까 결과는 어떠할지 모르지만 일단은 두 가지를 다 해보자. 자, 그래서 직업이든 뭔가 금전 투자든 그리고 사랑이든 간에 약간 양립의 어떤 개념으로 열심히 하게 되면 뭔가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다. 자, 그래서 이걸 지금 상황에 약간 양다리라든지 양림이라든지 자, 그런 기운이 있다. 이렇게 보이고. 자, 그다음에 자, 새해의 행운은 자, 새해의 행운이 지금 이렇게 묶여 있어요. 이 어떡하죠? 자, 새해의 행운이 이렇게 묶여 있으면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자, 그래서 새해의 행운은 적당히 모른 채 하는 거예요. 자, 안다고 해서 우리가 결론이 나는 게 아니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새해 행운은 뭐냐면, 자, 8개월을 상징하고 조금 묶여 있어야 돼요. 그래서, 조금 기다려야 된다. 세월이 좀 가야 된다. 자, 그리고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뭔가 상황은 좋아질 것이라는 게 어떤 새해의 행운이 되고, 자, 거기에, 자, 금전적인 명은 상당히 좋죠. 자, 이게 컵 9번이 떴기 때문에 이것은 행운이죠. 행운이고 또 하나는 상인의 카드이기 때문에 자, 장사를 하시거나 금전적인 수익을, 감정적인 만족을 바라고자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긍정적인 카드다. 그래서 황수자리 분들, 자, 이번 2020년에 자, 금전운은 괜찮다. 자, 그렇게 보이고. 자, 그다음에 연애운은 짝대기 다섯 개 들고 이렇게 막 짝대기질 하죠. 자, 그러니까 경쟁률이 높다. 그녀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다. 연애가 좀 시끄럽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연애운은 어떻다? 번잡스럽다. 조금 번잡스럽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조금 여러 가지 상황이 번잡스러운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자, 그렇게 보이고 그다음에 도전 과제는 내가 승리하는 거예요. 자, 승리할 수 있어요. 이거는 완즈 6번은 남들을 제압하고 내가 승리하는 거다. 자, 그러니까 승리자 이루어진다. 취업한다. 그리고 입학한다. 자, 그리고 사랑이 이루어진다. 자, 그 모든 거다 해당된다. 할수 있답니다. 할수 있어. 결혼도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은 해결 방법은 명확하게 해라. 확정적이게 해라.
결정적으로 칼을 딱 드는 거죠. 자, 그래서 명확하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세외의 기회는 한두달 정도 있다가, 두달 정도 있다가 소식으로 해서 어떤 기회가 오지 않겠나. 두 달, 두 달. 황소자리 분들, 자, 두달 정도 있다가 기회가 올것 같고, 자, 어떻게 하면 새해가 행복한가? 자, 조직 속에 있으세요, 조직. 나를 이끌어주는 그분의 말을 잘 들으면, 되죠. 자, 이거는 가족이 되고, 회사가 되고, 조직 사회가 되고, 자, 거기에 잘 조화리고 엎드리면 굉장히 긍정적이게 관계가 됩니다. 황소자리 분들, 자, 윗분을 잘 모시면 돼요. 윗분을. 윗분을 잘 모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새해에 집중해야 되는 거 확실히 결심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는 요거랑 하면은 우리 황수자리 분들은 확실히 뭔가 명확하게 어떤 결론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자, 새해를 위한 조언. 자, 전문가가 되어라. 한 곳을 바라봐라. 물론 여기에 양다리 지점이 있지만은 나중에 궁극으로는 한 가지를 성취하고 갈 것이다. 자, 왕이 되어라.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라. 자, 그리고 우월한 입지를 점령하라가 됩니다. 자, 그래서 황소자리 분들은 새해가 제가 볼 때는 지난해가 굉장히 걱정이 많고 약간 미숙한 점을 가지고 2020년을 넘어왔는데 그 씨앗을 안고 넘어왔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분명히 작년에도 올해를 위해서 약간 열심히 노력을 해왔던 것처럼 보이거든요. 자, 그러면 한 8개월 정도를 우리 황소자리 분들이 그냥 노력하세요. 자, 보고도 못본 척. 아시죠? 노력을 하시게 되면 나중에 윗분들도 알아주게 되고, 자, 그리고 명확한 어떤 승진, 명확한 어떤 이사, 명확한 어떤 합격, 이런 것 속에서 아마 여러분들의 노력이 보상받을 것 같습니다. 자, 황소자리 분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자, 쌍둥이 자리 분들. 자, 제가 쌍둥이 자리잖아요. 좋은 거 뽑아야 될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2020년 제 꿈이 있다면, 우리 같이 복권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같이, 복권이 당첨되는 겁니다. 자, 당첨돼서, 다 같이 부자 되는 거. 자, 그것을 위해서 저는 열심히 노력을 한번 해볼랍니다. 자, 쌍둥이 자리 거, 쌍둥이 자리 분들, 제가 한번 뽑아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자, 그 다음에, 좋은 게 나와야 될 건데, 걱정입니다. 자, 쌍둥이 자리 분들, 또, 자, 제가 쌍둥이 자리잖아요. 오, 칼이 떴습니다. 자, 칼. 자, 그 다음에, 뭔가 나쁜 듯 좋은 듯 이상합니다. 자, 해석을 해가면서 자, 답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운으로 봤을 때 작년의 주제는 뭔가 내가 확정적으로 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자, 그래서 끊어낸 것도 있을 수 있고 명확하게 뭔가 하고 싶다라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작년에는 움직였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자, 그래서 2019년 한 해는 쌍둥이 자리 분들을 칼을 들어서 명확하게 이루어진 그 뭔가가 있습니다. 있게 되고 지난해의 교훈은 뭐냐면 약간 상황이 계속 변화였어요. 자, 그래서 통신, 문자, 그리고 뭐 SNS 이런 거를 통해서 지난해에는 확장되고 움직이고 결정하고 자, 그런 것이 쌍둥이 자리 분들에게는 있었다. 자, 그리고 소식의 중요성을 상기하기도 한다. 자, 그리고 2020년까지 이어서 해야 하는 것은 내가 승리자로서 어떤 느낌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승리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주변 사람들과 같이 나누면서 하는 승리가 멋진 모습으로 될수 있다는 것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자, 2019년에 남겨야 하는 건 이런 소란스러움은 쫙 버려야 됩니다. 그럼 5명을 다 버리뿌어야 되나? 그죠? 5명 버리뿌 5명을 버려야 하나요? 자, 사람들과의 관계, 경쟁심, 자, 그리고 그런 것들이죠. 자, 우리가 토론이나 이런 것을 상징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열심히 해야 되죠. 해야 되니까 관계 속에서 오는 어떤 부적절한 어떤 소란스러움, 뒷담화, 그런 마음들, 자, 그런 거 우리 버리고 갑시다. 자, 그래서 그런 것은 남기고 가고. 자, 지금의 상황은 변화를 주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약간은 떠나왔던 곳을 다시 갈수 있고. 자, 그리고 뭔가 두 번의 어떤 끝에서 이루어야 하고. 자, 그런 것이 지금 상황에 남겨져 있습니다. 2020년에 지금. 자, 그리고 그렇게 되고 새해 행운은 뭡니까? 아이고, 많은 걱정 속에서 행운이라는 이게 참 받기 싫은 행운이네요. 자, 그래서 걱정과 염려, 그리고 때로는 잠못 드는 거, 그리고 이거는 지식의 칼이기 때문에 어떤 지식적인 것을 통하여 뭔가 새해 행운이 올 것이다. 자, 괴로운 것은 걱정 속에서 행운이 온다고 하네요. 자, 이거는 말이 안 되지만 할수 없어요.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자, 금전적인 것은 자, 두 가지를 다 가지는 왕을 상징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자, 그리고 상담, 언어, 말로 표현하는 거. 자,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금전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자, 상등이 자리 분들. 자, 그렇게 보이고. 자, 그 다음에 연애는, 할배가 됐네요. 자, 연애적인 면에서는 고민을 하면서 산에 올라가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연애적인 면에서는 썩 원활한 모습은 아니다. 뭔가 연애의 면에서 심사숙고하고 고민하고 자 그럴 것 같은 어떤 자 카드가 자 떴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 도전 과제는 뭐냐면 자 이게 도전 과제가 여자가 이리 떴다는 것은 돈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싶다는 건가? 자 이게 조금 또 해석이 그렇습니다. 자 도전 과제가 펜타클 9번이니까 안락한 삶을 꿈꾸고 싶다는 이게 도전 과제가 되는가? 아니면은 이런 삶을 꿈꾸지 말고 조금 활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도전 과제가 되는가? 이거 판단은 조금 애매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 장동희 구독자분들 중에서 이 카드가 펜타클 9번이 저는 이거 제가 보는 어떤 이 도전 과제는 참 돈을 저장하고 있으면서 행복해라 이런 것 같은데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어쩌면 제가 가진 복근에 관한 꿈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물질적인 풍요를 누려보자. 자, 그걸로 딱 정리하겠습니다. 자, 쌍둥이 자리 분들의 이번 해에, 그러니까 올해의 도전 과제는 물질적인 안정과 풍족한 생활을 해보자 라는 어떤 이게 도전 과제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정했습니다. 자, 그리고, 자, 그 다음에 해결 방법은 명확하게 하라. 끝내라. 자, 그리고, 확정적이게 뭐가 이루어짐으로 해서, 해결이 된다. 확정적으로. 자, 그래서 열심히 해서 제가 확정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새해의 기회는 파트너가 오는 거죠. 다른 사람이 와서, 동업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많은 사람들과 같이 하는 것이 새해의 기회가 되며, 어떻게 하는 것이 새해에 행복할 수 있을까? 자, 이 말은 다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자, 7개 중에 5개만 들고 가고 있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때때로는 뭐냐면, 너무 완벽하게 하려면은 스트레스가 받쳐서 죽습니다. 자, 그래서 적당하게 열심히 노력하면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 한꺼번에 하려 하지 말고, 자, 두 번에 뭔가 끝에서 이루자 하는 마음을 가지시면 좋으실 것 같고, 자, 새해에 집중해야 되는 거는 돈 벌기. 자, 금전운이 많죠? 자, 그리고 가족에 집중하면 되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 집중하면 된다. 자, 그리고 새해를 위한 조언은 뭐냐면, 이 카드가 떴죠. 자, 그러니까 양립하라는 거예요, 양립.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뭔가 말하지 말아야 될 것은, 자, 말을 하지 말아야 될 수도 있죠. 자, 사실은 쌍둥이 자리 분들은 비밀을 간직하기 힘든 어떤 타입들이에요. 자, 그래서 말을 하는 것을 좋아하잖아요. 자, 그래서 약간은 우리 쌍둥이 자리 분들은,
오래 자, 침묵의 힘을 아니면 내면의 자신의 내면의 어떤 것을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힘을 기르자 하는 게 새해 조언입니다. 자, 그래서 새해의 어떤 쌍둥이 자리 분들의 운을 종합을 해보면 자, 뭔가 작년과 올해로 넘어오면서 작년에 결정이 난 것에서 올해 다시 뭔가 재고되는 것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되고 거기에서 두 가지를 양립해서 그러니까 언어나 상담이나 감정이나 자, 그런 면에서 열심히 하면 좋을 것 같고 거기에서 물질적인 풍족과 안락함을 약간 목표 삼아서 가게 되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 거기에 사람들과의 관계성을 굉장히 유지를 잘 하되 어떻게 하자 자신의 내면의 것에 대해서는 너무 오픈하지 말고 항상 자기 것을 자기 안에 저장해 두는 어떤 연습을 하자 자, 이런 어떤 쌍둥이 자리들의 자, 결론이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개자리 분들 제가 또 한번 볼게요. 자, 개자리 분들은 자, 작년에 주제 예문을 완성했네요. 아, 좋으시겠어요. 자, 개자리 분들 나오는 거, 첫 번째 나오는 거, 저 작년에가 나쁘지 않았다고 나오네요. 아이, 근데 지금 마지막에 썩 좋지가 않다. 넘어가는 게. 자, 그 다음에, 자, 올해, 새해 행운. 자, 그 다음에, 금전, 연애, 그 다음에, 도전 과제. 자, 그리고, 해결 방법. 네, 새해 기회.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자, 이렇게, 자, 개자리 분들은 지난해가 기운, 여기 카드로 봤을 때 지난해의 기운이 나쁘지 않았어요. 여기 보게 되면 뭔가 완성을 가지고 지난해의 주제는 이사를 했다. 그리고 내가 가진 세계를 이루었다. 취업했다. 지난해의 나름으로는 괜찮았다. 라는 어떤 완성된 모습을 가지고 자 약간 가지고 계시고 지난해의 교훈은 어떤 금전적인 면의 혜택 그리고 문서를 진거자 그리고 어떤 실용적인 결과물이 나온 것들 자 그것이 지난해가 되고 거기에 2020년까지 이어져 오는 것은 뭐냐면 아직까지 법률적인 거라든지 양자택일의 상황에서 선택을 신중한 판단, 지켜봐야 할 것들. 자, 그것이 같이 2020년에 넘어왔고요. 자, 거기에 2019년에 남겨야 하는 것은 가정을 남겨야 한다고 나왔네요. 자, 그러면 뭔가 그것은 남겨라고 했기 때문에 어쩌면 가장 행복한 것은 거기에 이제는 두고 왔네요. 마음을 두고 온 거고 거기에 지금 상황이 이상하게 마음을 다쳤어요. 자, 그러면 이게 가족과 관련되면서, 자기 사랑하는 것과 관련되면서 약간 마음이 넘어오면서 좀안 좋을 수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자, 그렇게 하고, 자, 새해의 행운은 뭐냐면, 결과물을 기다리는 거예요. 자, 1주, 2주, 3주도 되고, 어떤 남자가 결과물을 기다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자, 새해의 행운은 나를 기다리는 남자. 자, 그 다음에 조금 결과물을 기다림, 그리고 확장을 기다림, 아니면 해외를 간다. 이게 우리 요 계좌리 구독자분들의 행운이 되고 자 그리고 금전운은 상당히 좋아요. 전문가로서 뭔가 인정을 받는 금전운이기 때문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나쁘지 않다. 그래서 전문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 새해 금전운은 긍정. 자 그렇게 보이고 자 그다음에 연애 면에서는 여성이 칼을 들어서 어떤 주도권을 휘두르는 어떤 소드 킹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매정할 수 있고, 자 그래서 여성의 어떤 권한에 의해서 보여지는 여성의 권한에 의해서 보여지는 어떤 뭐다 애정운이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 헤어지거나 약간 냉정하거나, 자 그럴 수 있는 어떤
애정운으로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도전 과제는, 자, 그래도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목적을 두고 다양하게 자기의 어떤 스펙을 쌓고 경력을 높이고, 그리고 조금 더 여러 가지 분야에 관심을 가지면서 기술적인 면을 계속 연마해야 되는 그것이 도전 과제다. 자, 그렇게 보이고, 자, 거기에 해결 방법은 뭐냐면, 자, 새로운 것이 나에게 와서 뭔가 잔을 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해결 방법이 뭐냐면, 아가도 됩니다. 아가. 이 고기가 나오잖아요. 이상 아가로 보입니다. 자, 이 생뚱맞는데, 여기에도 아가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도 아가가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계자리 분들 중에서는, 아가, 아마 이말 듣는 분들 이해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두 번째로는 새로운 소식, 새로운 끌림, 새로운 감정. 자, 그리고, 뭔가 감정으로, 여기가 칼을 들고 있기 때문에 뭔가 감정적으로 조금 움직이게 되면 오히려 더 그게 긍정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 계자리 분들은 굉장히 부드럽고 감정적인 사람들이시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렇게 움직이게 되면 아마 더 좋은 어떤 결과를 내지 않을까. 해결 방법이 그겁니다. 새로운 어떤 감정, 새로운 분야에 대한 관심, 그리고 나의 어떤 에너지를, 감정의 에너지를 새로 채우는 것, 그거 전부 다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새해 기회는 세번올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기회가 두번 오고 또 기회가 올수 있으니까 기회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서 자신에게 가치 있는 곳에 기회를 두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두개 정도는 분명히 올것 같거든요. 그래서 잘 선택하셔서 자기가 가치가 좋은 곳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그 기회를 주면, 기회를 가지시면 좋으실 것 같다. 그렇게 보이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새해가 행복한가? 자, 이거는 이 카드는 짐을 다 짊어지고 가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조금 힘들더라도 내가 바라는 어떤 목표를 향해서 꾸준히 열심히 하는 것이 새해는 행복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게 이거하고 약간 같은 맥락이죠. 조금 힘들더라도 뭔가 열심히 해야 되는 어떤 게 보입니다. 자, 그러면 새해에 집중해야 하는 것은 기존 일에 집중하고 거기에 어떤 새로운 어떤 것을 보되 약간 정말로 해외라든지 여행이라든지 자 뭔가 새로운 기운에 대해서도 약간 관심을 가지라는 게 있어요. 자, 그 속에서 열심히 뭐냐면 그러니까 여기에도 보면 좋은 카드가 이 남자가 멍하니 멍을 때리고 있죠. 자,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기존 것을 힘들지만 뭔가 열심히 마감을 하고 그리고 새로운 것에 대해서 꿈을 꾸게 되면 굉장히 긍정적인 한 해가 될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계자리 분들의 어떤 총운으로 봤을 때 지난해의 기운은 나쁘지 않다. 하지만 그 속에서 지켜봐야 되는 것이 있고, 자, 올해로 넘어오면서 뭔가 마음이 약간 상하거나 그럴 수 있다. 자, 내년에 금전운은 괜찮으시고 애정운으로 봤을 때는 이게 칼을 들어서 뭔가 결정을 내려야 될 어떤 여자분의 어떤 강한 어떤 영향력이 있고, 자, 거기에서 모든 면에서 올해와 연관되면서 끝까지 약간 열심히 하시게 되면 굉장히 좋은데 거기에 무미건조한 것이 아니고 사랑의 에너지를 채워서 가시게 되면 긍정적인 어떤 우리 계자리 분들의 한 해가 될것 같다. 자,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자리 다음에 사자자리가 되죠. 자, 사다자리 분들. 자, 작년에 주제가 나오죠. 가족이었죠. 자, 그리고 지난해의 교훈. 교훈은 여러 가지 가능성을, 7개의 가능성을 두고 선택이 아닌, 자, 구름 속에서 계속 바라보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 어떤 카드로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많았습니다. 사자자리 분들은 여기 좀 메이저 카드가 좀몇개 많이 들었죠. 자, 그래서 총으로 보면 지난해는 조직, 그리고 가정, 그리고 어쨌든 모임, 그러니까 안내자, 그리고 이게 전통 가문 조직 그것과 관련 있는 거였거든요. 지난해 가지고 그러니까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조직적으로 뭔가 움직이는 것이 지난해의 주제였으며, 자, 거기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어요. 그래서 결정하지 못하는 이것저것 그것 요것 그것을 전부 다 하는 것을 어떤 쳐다보고 간 지난해였고, 거기에 2020년까지 이어져 여기가 이어서 해야 하는 것은 자, 한쪽, 그러니까 미래를 위한 계속적인 투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손해가 나는 것 같고, 거기에 조금 새는 것 같고, 자, 그런 게 있거든요. 있더라도 이것은 계속 가야 한다. 한쪽은 손해가 나고, 한쪽은 이익이 날 거니까 우선은 가자. 그대로 계속 이어져 가야 된다. 자, 그래서 2019년에 이어져 오던 것들이 2020년으로 계속 이어져 와서 해야 된다. 자, 그리고 2019년에 남겨야 하는 것은 요런 어떤 제안 중에서 쓸데없는 것은 버려야 한다. 자, 그래서 이건 누군가가 제안해 오는 거죠. 그래서 커피 요 컵라이트의 제안은 계략적으로 괜찮은 건데 그 속에서 조금 감정적이거나 감정적인 거에 요 속에서도 조금 금전과 관련되면서는 안 좋은 것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자, 그랬을 때는 2019년에 이 제안들은 남겨놔야 되고, 거기에 2000, 어, 자, 5번으로 보면, 지금 상황으로 보면, 비밀도 있고, 상황이 불안하고,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겠고, 자, 그래서 2020년을 넘어가는 지금 상황에서 뭔가 조금, 좀 불안한 어떤 상황을 가지고, 2020년으로 넘어오는 것 같거든요. 자, 넘어온 것 같고, 그 다음에, 새해 행운은 뭐냐면, 여성들과 관계되면서 옵니다. 여성. 여성과 관계되는데, 권위가 있고, 지위가 있고, 그리고, 사회적인 능력이 있으나 의심이 많은 어떤 여자와 관계된 어떤, 행운이 있고, 자, 금전적인 면에서는 이게 썩 좋지 않죠. 그래서 금전적인 면에서는, 성과적인 면에서는 조금 약하다. 그렇게 보이고, 금전적인 면에서는 뭔가의 제안이 있는데, 그 마지막 제안, 하나, 둘, 셋, 넷, 마지막 제안에 대해서, 자, 관심을 기울여 보면 좋을 것 같다. 마지막 제안. 그리고, 이거는 마지막 제안은, 하나, 둘, 셋, 네 개에서 마지막 제안은 해야 된다. 자, 그렇게 보이고, 자, 그 다음에, 연애는 재회나 부활이나 예전의 만남이나, 그래서 이거는, 재회입니다, 재회. 이어주는 거. 새거 말고, 옛날 거에. 자, 그래서, 아마 헤어진 사람들이면은, 다시 만나고, 자, 다시 합쳐지는 어떤, 그것이 가능한 카드다. 이렇게 보이고, 자, 그 다음에 도전의 과제는, 가족끼리 다 행복한 거죠. 자, 그래서 어쩌면은 다 화합하여서 궁극의 결과물,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도전의 과제다. 그래서 내가 가진 어떤 나의 관점이 아닌 가족의 관점이라든지 모두가 행복하게, 다 행복하겠다는 그런 관점을 가진 그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다. 자, 그리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궁극의 과제는 가정의 행복, 모두의 행복. 자, 많은 사람이 다 같이 행복할 수 있는 것. 그게 자, 어떤 요게 도전의 과제입니다. 자, 해결 방법은 여기에서 보면 해결 방법이 참또 이게 해결 방법을 뜨게 되면 이게 칼을 휘둘러라 말인지 안 휘둘러라 말인지. 자, 해결 방법은 뭐냐면 너무나 세련되지 않아도 되고 약간 미숙해도 되고. 자, 그래서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어떤 해결 방법이. 그러니까 세련되고 미숙해도 열심히 하는 거. 자, 그것이 어떤 해결 방법. 자, 그렇게 보입니다. 해결 방법은 그래서 새로 시작하는 모습으로 뭔가를 하는 것이 해결 방법이다. 자, 그렇게 보이고 그다음에 새해의 기회는 자, 컵이 두개 떴죠. 자, 그러면 누군가의 제안. 그리고 사랑의 제안, 나에게 오는 제안들이 어떤 행복할 것이다. 자, 새해 기회가 되고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여기에 또 새로운 것을 바라보는 거죠. 자, 그래서 만남은 예전 것을 하되 그 속에서 아이템이나 어떤 것에 대해서는 조금 새롭게 바라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자, 새해에 집중해야 되는 것은
약간 건강 같기도 해요. 이거는 왜냐하면 칼을 세개 맞았기 때문에 우리 아픔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우선은 심장에 칼을 맞았기 때문에 요 사자자리 분들은 사실은 새해에 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조심하긴 해야 되는 건강적인 부분에 대해서. 자, 그래서 건강에 집중하고 집중하라는 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은 새해를 위한 조언은 뭐냐면 요 카드로 보게 되면 어쨌든 다 같이 만족하는 거. 자, 거기가 여기 컵이 아홉 개잖아요. 그래서 만족의 감정의 만족을 어떤 좋게 하는 것이 우선은 좋은 거고. 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거는 사업적인 면에서는 제가 볼 때는 크게 문제는 안될것 같아요. 자, 이게 여기 지금 잔이고 제안이거든요. 그래서 컵 9번은 또 상인의 카드이기 때문에 사업하고 장사하고 뭐 겉으로 드러나서 뭐 멋져 보이고 이런 거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제가 볼 때는 건강적인 면에서 사자자리 분들은 조금 건강을 살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강적인 면에서. 그래서 사자자리 분들은 작년과 관계되면서 가정, 조직과 관련이 있으면서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작년에 올해까지 이어져 오는 것들이 있고 그 속에서 뭔가 알수 없는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데 2020년은 여성의 영향력에 의해서 뭔가 재회나 부활, 다시 만남 속에서 궁극을 다 같이 만족하는, 다 같이 혼자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다 같이 만족하는 어떤 아이템 속에서 어떤 변화와 행운이 올것 같고 거기에 요 기회는 또 약간 제한, 그 새로운 것, 자 그런 게올것 같거든요. 자 그런데 그 속에서 사자자리 분들은 건강을 좀 조심하고 거기에서 좀 만약에 술을 드시는 분들 같으면은 요거는 술도 되거든요. 그래서 음주를 좀 조심할 필요가 있고 제가 볼때 사자자리 분들 술 드시는 분들 자 조심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자 장사나 내지는 뭐 사업이나 자 그런 면에서는 그게 나쁘지 않으니까 자 힘을 가지시고 열심히 살아가시면 될것 같다. 자 그래서 건강적인 면에서 조금 신경을 쓰자. 자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처녀자리가 되죠. 작년에 주제가 아이고 남자가 따라오는 거죠. 자, 그리고 지난해의 교훈 그리고 데빌 카드가 떴습니다. 아휴, 이런 카드들이 일이 나오면 참 해석이 난해해집니다. 자, 총운으로 봤을 때는 작년의 주제가, 자, 펜타클 5번이죠. 우리 천사리 분들. 자, 그러면 작년에가 약간 경제적인 궁핍함이 좀 있을 수 있다고 나오고, 거기에서 내가 책임져야 할 남성도 있고, 상황도 있고, 뭔가, 금전적, 현실적, 그리고 인물적으로 봤을 때 약간 책임지고 가야 할 어떤 상황들이 지난해의 어떤 주제였다. 주도권으로 봤을 때 거기에 지난해의 교훈은 그 속에서 되더라, 이루어지더라, 뭔가가 안될것 같았는데 됐다, 해냈다라는 어떤 왜냐하면 매지션이기 때문에 해냈다 하는 자 마음이 있을 수 있고 자 그리고 이어져 오는 것은 뭐냐면 걱정과 염려입니다. 자, 계속 여기도 걱정이 있었겠죠. 자, 거기에 올해도 약간 그 걱정과 염려가 자, 그대로 자, 넘어오는 것을 의미하죠. 자, 근데 이거는 사랑하는 대상이나 내가 좋아하는 어떤 인물에 대한 어떤 걱정과 염려를 가리킨다. 자, 그렇게 보면 되고. 자, 그다음에 5번, 요 4번은 보게 되면 지금의 2020년, 2019년에 남겨야 하는 것은 자, 풀 카드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뜬금없는 생각들,
자, 그리고 형체 없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조금은 남겨야 하지 않는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올해는 체계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풀카드는 준비가 덜된 것을 상징하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그거는 남겨둬야 된다. 자, 그리고 지금의 상황은 짝대기 다섯 개 들고 뭔가 시끄럽죠. 자, 그러니까 약간은 분주하고 시끄럽고 사람들과 열심히 하고 약간 뒷담화가 있고 뭔가 그런 상황으로 약간 넘어왔다. 자, 그렇게 보이고, 자, 새해의 행운은 뭐냐면, 자, 6개월 뒤를 상징하게 되는데, 남자의 주도하에서 뭔가 정리, 이사, 이동, 변동이 오는 것이 어떤 행운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일이 많고, 굉장히 열심히 하는 거죠. 7개 어떤, 6개 일이 있고, 거기에 7개까지 감당해 가면서 열심히 일하는 어떤 운이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자, 그리고, 뭔가 바쁨으로 해서 금전적인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연애 면에서는 승리한다는 카드가 떴죠. 그래서 이루어진다, 사랑한다, 그리고 연인이 생긴다 등 해서 결과물이 나쁘지 않다. 연애 면에서. 자, 그다음에 그럼 새해에는 도전 과제는 뭐냐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가자. 자, 그래서 하나만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둘 다를 가지고 가자. 자, 그리고 이거는 감정의 자리니까 상담, 그리고 말로 표현하는 것, 자, 그런 것을 상징한다. 그게 자, 도전의 과제입니다. 왕으로서 능력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죠. 언어 표현을 잘하고, 그리고 조절도 잘하고, 자, 사람들 앞에서 뭔가 중화적인 어떤 역할도 잘하고, 자, 그런 사람을 이 킹은 상징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해결 방법은, 한 4개월 기다려야 돼. 뭔가 기다림의 어떤 기간을 통해서 뭔가, 해결이 되는 것을 상징하는데, 새해에, 기회가 대비리라네요. 자, 새해에 기회가 대비리라고 하니, 이 대비는 어쩌지요? 어떻게 해석을 하지요? 자, 그러면 새해의 기회가 대비리라고 하니까, 자, 사랑하여서 서로 얽히면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새해의 기회는 너무, 남남이라 생각하지 말고, 조금 이렇게 서로서로 얽혀서 가는 것이 또 새해의 기회가 되고, 또 하나는 이게 또 육체적인 것도 상징하거든요. 자,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어떤 모습이 또한 새해의 어떤 기회가 된다. 그래서 얽혀서 가는 것이 우리 천여자리 분들에게 새해의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하면 새해가 행복한가에 은둔자가 뜨네요. 은둔하란 말입니까? 자, 이게 참, 기회가 얽혀가라 했는데, 거기에 새해 행복할까가 은둔자라고 뜻이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지요? 그죠? 자, 그래서, 12번은 어떻게 하면 새해가 행복할까라는데, 은둔 카드가 떴기 때문에, 자, 얽히고 설키더라도 내 내면에서, 자, 내 내면에서 답을 잘 추구하시고, 때때로는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심으로 해서 좋은 어떤 긍정적인 운을 맞이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같이 가되 나를 돌이켜 볼수 있는 어떤 시간을 가지자. 자, 그렇게 보이고, 자, 새해에 집중하는 건돈 버는 거죠. 자, 거기다가 이것도 진짜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새해를 위한 좋은 카드가 이 여자가 걱정하는 카드가 있었어요. 이게 뭐 좋은 카드가 이 카드가 또 떴으니까 새해를 위한 조언은 사람은 누구나 항상 우리는 고민을 가지게 되죠. 자, 그래서 새해는 만약에 고민이 생기면 그 고민 속에서 성장한다. 자, 요렇게밖에 답을 드릴 수가 없네요. 자, 그리고 고민이 만약에 생기신다면 그 고민은 이거는 칼은 직접적으로 오는 거는 좀 작거든요. 자, 그러니까 고민을 조금 간편화 시켜서 좀 가볍게 여기면 좋으실 것 같다. 이렇게밖에 정리를 할수 없다. 새해를 위한 조언이. 자, 그래서 우리 천여자리 분들은 2020년에 올 변화와 행운은 자, 변화는 뭔가 한 6개월 정도로 보면서 이게 약간은 제가 볼 때는 남성과 약간 관련되면서 어떤 변화가 올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일을 좀 빡시게 열심히 함으로 해서 어떤 또 변화가 올것 같고, 거기에 한 4월 정도 돼서
뭔가 변화가 올것 같다. 그리고 약간은 좀 메어간다는 생각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사회적인 면에서는 자기의 개인 면에서는 그 속에서도 자기의 어떤 생활을 찾아가면서 하시는 것이 어떤 2020년을 좀잘 보내는 방법이 아닐까 하는 카드들로 다 나왔습니다. 자, 우리 천사리 분들 아시겠죠? 자, 카드가 진짜 해석이 이렇게 안 좋은 카드들이 나와버리니까 어렵습니다. 자, 다음은 천칭자리 2020년 거 제가 한번 또 뽑아보겠습니다. 천칭자리. 자, 천칭자리. 자, 천칭자리에 작년의 주제로 보면 작년에는 여행했다, 내지는 새로 시작했다, 이사했다, 뭔가 약간 새로움에 대해서 끌림이라든지 새로움에 대해서 시작하는 어떤 풀 카드가 있었거든요. 자, 어쩌면은 결과물이 안 나왔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풀 카드는 시작하고 생각에 대한 어떤 시초를 의미하지 어떤 결과물이 나온 것은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작년에 약간 자유로움을 어떤 가지는 한 해가 아니었나. 작년의 주제는 자, 그렇게 되고 지난해의 교훈으로 보면 자, 돈을 아껴 써야 된다는 교훈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작년에 다니면서 돈을 좀 많이 쓰거나 금전적인 면에서 뭔가 약간은 지출이 많거나 자, 그랬을 가능성이 있죠. 좀 많이 썼거나. 자, 그렇게 되고 자, 2020년에서 이어져 오는 것은 좋은 관계 형성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입지를 점령했다. 그리고 내가 우승했다. 그리고 우위를 점령했다까지 해서 어쨌든 위치가 나쁘지 않다는 거고, 그 다음에 2019년에 남겨야 하는 것은 뭔가 직장도 되고, 약간은 내가 공부해오던 것들, 뭔가 노력해오던 것들에 대해서 남기라고 하니까 가감이 어쩌면은 계속해왔던 것들에 대해서 가감이 두고 와야 하는 그 뭔가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또 법률적인 거, 내가 거기 했던 것들 또한 어쩌면은 그냥 무시하고 가야 될 어떤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 자, 그리고 지금의 상황은 자, 두려움을 의미합니다. 두려움을 의미하게 되고, 자, 그리고 앞니를 알수 없음이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름이고, 자, 그게 약간 두려운 어떤 상황으로 지금 와 있거든요. 그래서 2020년으로 넘어갈 때가 뭔가 약간 두렵고 좀 힘든 어떤 상황으로 와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새해의 행운은 새로 맞이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지난 것을 약간은 좀 처리해야 된다고 아까게 나왔기 때문에 새해의 행운은 새로 바라봄, 새로운 부서, 새로운 사람, 새로운 장소, 뭔가 자, 새로운 것과 관련된 어떤 행운이 있고, 자, 금전적인 것은 내가 열심히 해서 나의 몸을 움직여서 내가 열심히 해서 자, 금전적인 어떤 수확물을 바라볼 수 있다가 되고, 자, 연애는 성과물이 좋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남성분이라면 요게 조금 남자분을 믿지 못하는 어떤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남자가 막 단정해 보이진 않잖아요. 그죠? 이 카드로 봤을 때. 그래서 연애운이 나쁘지는 않은데 이 카드는 술이나 하여튼 그런 관계된 연애운이고, 거기에서 남성의 약간 사연이라든지 자, 그런 게좀 있을 수 있다. 요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남자로 여성분이 보는 연애 면에서는 좀안 좋을 수도 있어요. 우리 천칭자리 분들. 자, 그다음에 도전 과제는 오늘 지금 소드 페이지가 많이 나오는데 도전 과제는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서 뭔가 익숙하지 않지만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미숙하지만 어느 상황에서 열심히 임해야 되는 어떤 그것이 도전 과제다. 이렇게 보이고, 자, 그 다음에 해결 방법은 여성으로 통해서 오게 되죠. 자, 그래서 주변에 여성분들에게 도움을 구하거나, 아마 여자와 관계된, 어떤 여자의 지위와 관계된, 그것이 어떤 기회가, 저 해결 방법이 될수 있다고 보이고, 자, 그리고 새해 새로운 기회는, 기회가 오는 게, 뭐냐면은, 예전 거 중에서 약간, 좀 미숙했다 하는 것들 중에서, 에 어떤 기회가 올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예전 것을 잘 마무리함으로 해서 새해 어떤 좋은 기회가 올것 같다. 자, 보면 새로운 곳에 가기는 하나 예전 거를 잘 마무리함으로 해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상당히 좋은 기회를 맞이할 것 같고, 자, 어떻게 하면 행복하냐에, 자, 잔을 들어서 서로 동업에 감정을 나누게 되면 굉장히 행복할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 자, 그 다음에 새해에 집중하는 것은 조직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조직이나 가문이라든지, 자, 그런 쪽으로 그 나를 안내해 주는 것, 자, 그런 쪽에 집중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 자, 새해를 위한 도전을 보게 되면, 그 조언으로 보면, 자, 이 남자가 일곱 개를 다 쳐다보고 있죠. 자, 그래서 새로 바라보는 것, 예전 것, 막 여러 가지 어떤 공상, 망상, 막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그거를 굳이 지금 올해 뭔가를 다 결정짓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올해는 뭔가 새로 시작하는 해라 생각하시고, 모든 가능성을 두고 우리 여러분들, 선진자 여러분들이 임하시면 좋으실 것 같다. 그래서 다양한 가능성에 뭔가 문을 열어놓고 임하게 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자, 쭉 정리를 해보자면, 지난 것은 약간 버릴 필요가 있고, 2020년 버릴 필요가 있고, 거기에 새 것을 맞이하고, 그것을 집중적으로 하시면 되되, 거기에서, 연애운이 썩 좋지는 않아요. 연애운으로 봤을 때는, 뭐, 좋을 수도 있는데, 이게, 사람의 인물 면에서는, 어쩌면 남성분은 조금 믿지 못할 어떤 마음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이고, 새해 임하는 자세는 열심히 하자는 자세로 임하시면 될것 같고, 거기에서 여성분이 어쩌면 귀인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난 것을 또한 잘 마무리함으로 해서 어쩌면 또 행운이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조직 속에 있어야 하고, 자, 올해는, 뭔가 확정적이게 어느 것을 하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양한 가능성을 두고 움직이시게 되면 2020년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정갈 자리 분들. 천칭 자리였죠? 금방. 자, 그 다음에 정갈 자리 분. 제가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정갈 자리분들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오, 정갈 자리 분들은 올해가 운이 나쁘지 않네요. 자, 2020년 정갈 자리 분들 어떤 운세를 제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작년의 주제로 보게 되면 뭔가 결정에 관한 어떤 사항이 있을 수 있다. 명확하게 확정적으로 결정에 관한 사항이 있을 수 있다. 자, 그래서 지난해의 교훈은 보면 지난해가 어떤 사항이 절대 돈이 되는 건 아니었다. 그래서 지난해는 약간 투자의 개념으로 들어가는 한 해였고, 거기에서 뭔가 잃어버렸다. 정말 손해다. 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씨앗으로 해서 2020년 어떤 좋아질 것 같다. 자, 그렇게 보이고, 자, 2020년까지 이어서 해야 하는 것은 지난해 거에 어떤 노력해오던 것을, 자, 그대로 이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운명의 수를 받기는 계속 돌아가고 있죠. 자, 그래서 지난해 것을 새로 계속, 그대로 하시게 되면, 또한 긍정적인 운으로 이어질 것 같다. 자, 그리고
2019년에 남겨야 하는 것은 확정적이게 끊을 것은 끊어주죠. 이 칼이 지금 뜨잖아요. 그래서 끊을 것은 뭔가 끊으면서 완전 변화가 온 것을 2019년과 2020년은 확실하게 뭔가 변화는 옵니다. 자, 근데 일적인 면에서는 완벽하게 변화가 오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자, 거기에 노력해오던 것을 그대로 이어서 가고 거기에 변화 올 것은 또 변화를 오게 만들고 거기 지금 상황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다. 자, 그렇게 보이고, 자, 그리고 새해의 행운은 새 여자와 같이 하는 것이 행운이다. 그래서, 뭔가 그 행운은 감정적으로 잔을 들어서, 축하하는 것이 행운이 되기 때문에 새해에 여자 3명과 그리고 어떤 그 축하를 하는 것이 새해에 어떤 행운이 될것 같고, 자, 금전적인 면에서는 두 가지 상황에서 움직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두 가지를 하면서 어떤 상황을 계속 엮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자, 그렇게 보이고, 자, 그다음 연애 면에서는 자, 남자가 달려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 천갈자리 분들은 남성의 에너지, 그리고 남성이 나에게 다가와서 어떤 사랑의 에너지를 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연애운이 새로 들어오는 거죠. 괜찮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도전 과제는 소통하라, 대화하라, 사람들한테 감정을 표시하라, 너의 마음을 전하라. 자, 그리고 멀리 SNS 활동을 열심히 하라까지 뭔가 사람과 같이 함으로 해서 좋은 거고 또 날개를 달고 있기 때문에 어디라 해외 가라, 여행 가라, 조금 먼 거리로 바라보라까지 하시면 좋으실 것 같다. 자, 그렇게 보이고, 자, 그 다음에 해결 방법은 두리뭉실입니다. 왕의 모습이기 때문에 모난 듯이 움직이면 안 되고, 자, 두 개를 다 가지고 조화와 균형, 절제, 자, 거기다가 감정적인 표현도 잘하는 거, 말을 부드럽게 하는 거, 자, 그거 전부 다이 왕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게 해결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라. 이렇게 됩니다. 두 가지 가능성을 두고 가라. 자, 그리고 새해 기회도 두 가지 다죠. 그래서 예쁘게 빛나는 것, 여자분들은 그리고 새해에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가는 것, 자, 그게 정갈자리 여러분들의 기회가 되고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는 그 와중에서도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울을 들고 신중한 판단 속에서 어떤 새해의 행복이나 행운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이고, 자, 그럼 집중해야 되는 건돈 버는 거. 돈 버는 것이고, 새해를 위한 조언은 뭐냐면, 또한 돈 버는 거, 울타리 지키는 거, 여왕과 왕이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정갈자리의 새해 모토는 돈 버는 거. 자, 그런데 지난해에서 이어온 것들에 대한 깨끗한 마감과, 그거를 지난해의 결과물이 올해의 어떤 결과물로 이어질 것이라는 카드가 지금 보입니다. 보이게 되고 거기에서 뭔가 다 같이 축하하는 여자 세 명이 축하하는 동업자들과 같이 축하하는 어떤 것이 보이고 자 그다음에 올해를 더 활동적으로 자 살아가는 것은 소통하라 주변 사람과 대화하라는 것이고 거기에 도전의 과제는 자 그거는 새해 기회는 나를 빛내기 위한 그리고 나를 보여주면서 더큰 투자로 들어간 어떤 기회가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보이고 거기에 신중한 판단이 중요하다. 자, 그러면 돈도 많이 벌고 아주 중요한 좋은 한 해가 될것 같다. 자, 정갈자리 분들. 자, 칼이 하나도 안 나오고 상당히 괜찮아요. 자, 그러니까 요 정도면 괜찮다. 정갈자리 분이 제일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사수자리죠. 자, 사수, 지금부터는 우리 구독자들이 많은 별자리이기 때문에, 자, 다른 별자리도 많죠. 자,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다른 별자리도 많, 유달리 우리 사수자리, 물병자리, 물고기자리까지 저희 구독자들이 많잖아요. 자, 그러니까 제가 신중하게, 염소자리도 참 있죠. 그래서 자, 앞으로 4개가 남았으니까, 얘하고 부딪혔어요. 지금 다시 해야 될것 같아요. 자, 사주 자리. 자, 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14개까지.
사수 자리들. 자, 그 다음에 둘, 셋, 넷, 다섯. 자, 하나, 둘, 셋, 넷. 연애는 데뷔, 연애가 데뷔인가요?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하나, 둘. 자, 사수 자리 그 제가 다 놓았습니다. 자, 사수 자리 거, 자, 총운으로 봤을 때는, 여기 보면 지난해, 아, 총운이 아니지, 지난해의 주제와는 지난해에 내가 소소하게 씨를 뿌려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올해에, 2020년에 좋은 결과를 위해서 지난해에 나, 뭐, 뭔가 열심히 해놨고, 그리고 올해의 결과물을 위해서, 지난해를 씨앗으로 삼아서, 올해로 지금 2020년으로 좋은 기운이 넘어올 것이라는 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작년은 올해를 위해서 투자하는 한 해였다. 그렇게 보이고 지난해에 그래도 교훈 속에서 뭔가 끊고 맺고 확정적으로 움직이고 권한을 가지고 자 그런 것과도 교훈이 연결돼 있고 자 그리고 2020년까지 이어져 와야 하는 것은 감정입니다. 사랑이고 감정이고 새로운 제안이고 새로운 것과 나를 설레게 하는 어떤 새로운 것과 관련된 그 뭔가과 이어져 와 있고 그 다음에 2019년에 남겨야 하는 것은 재는 겁니다. 자, 재는 거 이거저거 재해가면서 하는 그런 마음을 남겨야 돼요. 자 그래서 그 두고 와야 되죠. 그래서 확정적이게 뭘 해야 되죠. 더 이상 재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재는 마음을 버리고 그러니까 두 가지를 재는 마음을 버리자 요렇게 자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의 상황은 자 서로 소통하면서 대화하고 SNS 활동 열심히 하고 해외와 관련이 있고 조금 더 큰 쪽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2020년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좋은 기운이 들어와 있다. 자 절제 카드죠. 들어와 있어서 좋다. 자 그렇게 보이고 자 그 다음에 새해의 행운은 자 열심히 하는 거죠. 열심히 해서 지금 그대로 자 하던 그대로 열심히 내가 움직이고 다니고 함으로 해서 자 우리 사주자리 분들에게 행운이 온다. 자 그 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대비리죠. 자 그래서 교주 역할 자 그리고 위에서 누군가를 움직여서 사람들을 움직여서 그분들의 돈을 그러니까 사장님이죠. 사장님 역할에서는 괜찮은 거고 자 금전운에서는 묶여있다. 잘 그러니까 묶여서 갈 거라는 게 나오게 되고 이게 약간 불로소득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걸 의미하게 되는데 금전적인 면에서는 만약에 땅을 팔거나 뭔가를 팔라 하시는 분들은 이 카드는 묶여서 안 팔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금전적인 면에서 묶여서 가야 하는 그 뭔가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메이저기 때문에 이게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연애면에서는 여성이 혼자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연애면에서는 활달한 연애는 아니고 자, 안정적인 어떤 연애의 모습을 하고 있다. 뭔가 변화는 크게 있는 어떤 연애운은 아니다. 자, 그렇게 보이고 자, 도전의 과제는 도전의 과제가 이 여사제 같았으니까 자, 신중하여라는 거죠. 신중하여야 되고 양자를 다 생각해보라. 또는 뭡니까? 비밀을 지켜라는 겁니다. 자, 비밀을 지켜라. 양자를 다 생각하라. 자 그리고 영적인 기운을 조금 더 뭔가 영적인 기운이라든지 내면을 어떤 들여다보는 의식의 기운들을 높여보자. 자 외부로 향하는 것이 아니고 내부로 향하는 어떤 마음을 높여보자라는 어떤 카드가 뜻입니다. 자 그러면 해결 방법은 돈이죠. 실속적인 제안이고 어떤 금전적인 이익이 굉장히 좋은 것을 의미하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새해 기회는 한 두 달 정도로 보고 두 달 뒤로 보고 뭔가 움직이면서 좋은 기회가 우리 사수자리 구독자분들에게 자, 올 것 같고 어떻게 하면 새해는 행복한가? 내가 마스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나를 정확하게 뭔가 마법사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 자, 능력을 가진 사람이죠. 그래서 선생님 그리고 내가 많은 사람들을 이끄는 것, 사람들 앞에서 나를 보여주는 것까지 해서 그것이 새해에 행복해지는 것. 그렇게 되고 그다음 새해에 집중해야 되는 것은 이봐 이 칼이 지금 9개가 내리니까 이게 뭘 집중해야 되는 것인지 이게 참
또 해석이 이렇게 됩니다. 자, 새해에 집중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공부입니다. 공부. 자, 공부가 되고 왜 공부냐면 자, 칼은 지식이나 공부나 자, 그런 것을 의미하게 되죠. 자, 그리고 또 이게 집중하라 참 이게 집중해야 되는 것이 소드 9번이 되니까 아, 이게 여자가 걱정하는 것이 집중하는 것이 되니까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자, 우선은 지식적인 것에 집중하게 되는 거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주변에 조금 안 좋거나 주변에 걱정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 집중해서 잘 하면 될것 같다. 자, 그러니까 좋은 사람들보다 화려하고 좋은 사람들보다 약간 조금 안 조금 상황이 안 좋고, 자, 그런 사람들에게 뭔가 베풀고 사랑해주고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여기도 지금 감정적인 조언이죠. 사람들에게 감정적으로 다가가는 거죠. 자, 그래서 주변에 어떤 힘든 사람들을 조금 살펴줌으로 해서 우리 사수자리 분들은 굉장히 좋은 어떤, 해가 될것 같다. 요렇게 보이는데, 자, 다시 한번 한번 읽어보면, 지난해의 어떤 기반으로 해서 올해가 움직일 것 같고, 거기에 사람들과 소통함으로 해서 뭔가 좋은 기운을 2020년에 끌어오고, 그 속에서 재는 거 말고, 재지 말고, 자, 뭔가 결정하에서 움직이되, 거기에서 열심히 하고, 그리고 일적인 면에서는 조금 매여가야 될것 같고, 거기에 외면보다는 내면의 어떤 것에 조금 더 집중하게 되면, 그리고 거기에 좋은 변화들이 올것 같다. 자, 그 속에서 자신의 어떤 장점들을 확실하게 드러냄으로 해서 자, 행운이 될것 같고 거기에 주변 사람들을 자, 마법사니까 주변에 안 좋은 사람들을 조금 더 살펴봄으로 해서 우리 사수자리 구독자분들은 2020년을 잘 살아갈 것 같다. 자,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우리 염소 자리가 되죠. 자, 염소 자리. 진짜 해석이 제가 해보니까 나와야 될 것이 나오면 괜찮은데 안 나와야 될 것이 나오면 너무나 난해합니다. 이렇게 많이 해본 나도 이렇게 하나, 둘, 셋. 자, 염소 자리죠. 자, 염소 자리들은 모든 것이 크기에 다 모여 있기 때문에 자,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한번 또 볼게요. 제가 자꾸 이 카드를 뽑습니다. 갖다 버리고 싶은데. 자, 그리고 자, 이거 지금 아까 뽑은 거 제가 그대로 다 뽑았네요. 섞었는데도. 이거 보세요. 제가 뽑는 걸 계속 지금 신의 손입니다. 다 뽑아요, 그대로 지금. 뽑는 것만 그대로 뽑아요. 우리 구독자분들 에너지가, 자, 그런 에너지 같아요. 치우 뽑는 것만 뽑는. 아, 자, 이거는 좀 좋은 걸 뽑았네요. 자, 염소 자리 분들, 제가 또 해석 들어가겠습니다. 자, 1번, 지난해의 주제는 걱정이에요, 걱정. 뭔가 생활에 대한 걱정, 삶에 대한 걱정, 아이에 대한 걱정, 자, 건강에 대한 걱정까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자, 염소자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원래 약간 걱정과 염려가 많으신 분들이죠. 거기에 조금 더 하여 굉장히 건강적인 면이나 심리적인 면이나 이런 면에서 조금 불안한 것을, 그 지난해 것을 가지고 계셨고, 지난해 교훈도 내가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집중하는 어떤 엄마의 모습이라든지, 여자의 모습이라든지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 집중하는 모습을 하고 있었다. 자, 이어져 가는 것은 돈입니다. 제안, 좋은 거네요. 자, 그래서 큰 돈, 큰 제안, 실속적인 것, 그리고 가정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등,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등, 자, 그런 실속적인 것과 관련되면서 2020년으로 이어져 왔고, 2019년에 남겨야 하는 것은 자, 소소한 것들은 적고 조그만 것들은 어쩌면은 자, 그냥 그중에서 소소한 것들은 남기고 가야 될 것들은 어쩌면은 버려야 될 것들에 대해서 한번
자, 생각해보자. 이렇게 나오고, 자, 지금의 상황이 약간 매달려 있어요. 자, 그래서 2020년으로 넘어오는 상황이 이거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원활하지 못하고 계속 걱정과 뭔가 결과물을 기다리는 모습을 가지고 넘어오게 되고, 거기에서 새해의 행운은 다 만족하는 거죠. 그래서 장사하고 노력하고 그 다음에 금전적인 결과물을 내고 이런 거는 다 좋은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결과다. 자, 이거는 상인의 카드거든요. 그래서 금전과 장사와 사업과 관련되면서는 이 카드는 상당히 긍정적인 결과를 낼수 있는 카드다. 자, 그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금전운에서 봤을 때는 뭔가 명확하게 확정적이다. 이렇게 보면 금전운 자체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확정이 되는 그 뭔가가 있을 수 있고, 자, 그리고 연애는 자, 새로운 사람을 바라보는 거죠. 새로운 사람, 새로운 설레임, 새로운 것으로 누군가가 다가오는 거고, 거기에 도전의 과제는 내가 승리하는 것, 내가 어떤 입지를 점령하는 것, 내가 이기는 것. 자, 그게 어떤 도전의 과제가 됩니다. 자, 그리고 해결 방법은, 아유, 또이 카드 또 소드 페이지 나왔어요. 자, 해결 방법은 뭐냐면, 자, 지식이 우리가 쌓아가면서 노력해가면서 진행하면서 완성되는 것으로 해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 알고 시작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선은 내가 가진 어떤 작지만 조그만 지식을 이용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다 보면 아마 좋은 기회가 나올 거다. 이렇게 나오는데 새해의 기회 또한 미진함 속에서 온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지난해에서 완벽하게 하지 못했던 것들 이런 것 속에서 아마 기회가 나오지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그러니까 지난해 것을 잘 돌이켜 봐서 그 기회를 그중에 혹시나 다 조금 손을 봐서 뭔가 좋은 어떤 결과물이 나올 거 있으면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보면 보고 또 새해는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 이러니까는 자,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하면 행복해진다고 나오네요. 자, 그리고 새해에 집중해야 되는 것은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은 거죠. 자, 거기에 집중해야 하는 것은 그리고 거기다가 새해를 위한 도전은 조언은 그냥 가족이랑 아이랑 뭔가 행복해지는 것을 의미하죠. 자, 요렇게 되면, 요건 요렇게 엄마의 생각으로 보는 거면, 아이를 가지거나, 자, 그런 것도 되기는 되는데, 자, 새해에 집중해야 하는 것은, 확정하지 말고, 자, 조금 어쩌면은 사물을 그냥 바라보자라는 게 나오고, 새해를 위한 조언도, 행복해지자라는 조언이 나왔어요. 자, 그래서, 지난해와 관계시켜 보면, 항상, 걱정, 염려, 두려움 이런 것을 우리 염소자리 분들은 가지고 계신데 거기다가 기다림을 상징하기도 하고 자, 그 속에서 올해는 제가 볼 때는 새로운 사람과 함께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감정을 통하는 사람과 함께 자, 막 뭔가를 체계적으로 세워서 어떻게 하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자, 그냥 때때로 그냥 마음 가는 대로 때때로 조금 미숙하더라도 자, 움직여보게 되면 나중에 행복하고 자,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 같거든요. 자,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되죠? 자, 올해는 궁극의 결과는 행복해질 거니까 어쩌면 그냥 한번 움직여보자. 자, 그런 마음을 가져줘도 우리 염소자리 분들은 결과물은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너무 꼼꼼하니 체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해로워요. 건강에 해롭거든요. 물론 그렇게 하면 좋지만 건강에 해롭기 때문에 자, 참고하셔서 자, 올해는 조금 감정적으로도 한번 움직여보자. 근데 행운이 그래가지고 뭐 앵간히 노력하셔야 되겠습니다. 그걸 이루려면 염소자 여러분들은 자 그래서 자 행복해지는 한 해가 돼보자. 자 조금 예전과 조금 좀 다른 틀로서 행복해지는 한 해가 되어보자라는 카드가 변화와 행운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병자리가 되죠.
물병자리, 물병자리 분들 좀 좋은 거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물병자리. 오, 물병자리. 자, 물병자리 분들은 그래도 아름다운 카드가 많이 뜹니다. 자, 물병자리 분들은 총운으로 봤을 때 작년의 주제가 자신의 완성점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세계를 본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 우리 집, 승진, 이런 걸 통해서 자기가 어떤 나만의 세계를 어떤 보는, 완성점을 보는 어떤 카드로 작년에 주제가 있고, 자, 그리고 지난해의 교훈은 내가 미루어 놓은 뭔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해 처리 못한 어떤 그 뭔가를 가지고 자, 올해 넘어왔고, 자, 거기에 이어서 해야 하는 것은 약간은 상황의 급변동입니다. 자, 그래서 2020년까지 이어서 해야 되는 거는 이거는 이어서 해야지 하는 게 아닐 수도 있고, 이어져야 하는데 하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쩌면 대반전. 그래서 조금 2019년과 2020년이 조금 내가 상황과는 조금 대반전의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자, 그리고 2019년에 남겨야 하는 것은 재회죠. 자, 재회이기 때문에 옛 인연이라든지 뭔가 예전 것과도 예전 것들 중에서 조금 작별해야 되는 것들이 있지 않겠나. 작별하기 싫으실 텐데. 자, 그래서 예전 것과 관계되면서 뭔가 작별하거나 정리하거나 자, 그런 게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지금 상황은 자,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서 굉장히 열심히 새로운 에너지를 가지고 2020년으로 넘어가는 에너지가 굉장히 뭔가 열심히 하는 에너지를 가지고 넘어왔다. 이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새해 행운은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것들, 내가 지키고 있는 것들, 여성분이 이거를 돈을 껴안고 있죠. 그리고 엄청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돈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거는 자신의 뜨락을 지키는 모습이거든요. 자, 그래서 새해 행운은 내가 있는 보금자리, 내가 있는 곳, 자, 그곳을 지킴으로 해서 행운이 올것 같고, 자, 그리고, 요 금전운으로 보면 상당히 좋죠. 여자 3명이서 금배하는 거기 때문에, 금전적인 결과물은 나쁘지 않다. 물병자리 분들, 자, 괜찮습니다. 연애는 여자가 칼 들었죠. 여자가 칼 들었기 때문에 여성의 권한에 의해서 뭔가 좌우되거나 끝내거나, 자, 매듭 짓거나 끝나는 것이 있다. 여성의 어떤 힘에 대해서 뭔가 좌우되는 어떤 연애운이다. 자, 그렇게 보이고. 자, 그 다음에 도전 과제는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가야 되는, 하나를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자, 두 개를 다 가지고 가야 돼요. 하나를 결정 짓는 것이 아니고, 두 개를 다 가지고 가야 될 수도 있다. 그리고 해결 방법도 두 가지죠. 자, 컵을 두 가지로 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 물병자리 구독자분들은, 뭔가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가야 되는 어떤 과제를, 자, 거기에, 자, 부드럽게, 자, 그리고, 이게, 좀 유들하게 하는 거죠. 유들하게 하는 어떤, 과제를 안고 있다. 해결 방법에. 자, 그리고 새해에 어떤, 오는 기회가, 신중한 판단의 기회, 그리고, 철저하게 분석하면서 오는 어떤 기회가 있을 것 같고, 자, 그래도 그 속에서 뭐 해야 되냐면, 미래를 위한 긍정, 아름다워지기, 엄마 되기, 여자 되기, 자, 부유해지기, 거기에 집중해야 하는 거고, 새해를 위한 조언은 어쩌면 그 속에서 자, 변화가 올수 있다는 거죠. 6개월 뒤에 뭔가 변화나 이동수, 변동수, 자, 그런 게 6개월 뒤에 올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 자, 물병자리 분들 거를 자, 2020년 변화와 행운을 조합해 보면, 자, 과거 것을 약간은 버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좀 낫고, 거기에 지난해와 약간 대반전적인 요소가 있고, 자, 열심히 움직이되 하나를 결정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두 개를 같이 가지고 가면 굉장히 좋으실 것 같고, 그 속에서 조금 신중한 판단, 그리고 결정을 빨리 내리는 것이 아니고 조금 기간을 두고 결정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그 속에서 베푸는 것, 엄마의 역할, 여성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아름다움에 집중하시고, 거기에 조언은
자, 변화가 온다. 6개월 뒤에. 자, 그래서 변화가 올 것이다. 6개월 뒤에. 자, 그게 물병자리 분들의 어떤 새해 변화와 행운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물고기 자리죠. 마지막 물고기 자리. 자, 물고기 자리 분들은 지난해와 관계되면서 작년의 주제는 두 가지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는 하나를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가면서 양자의 어떤 두 개를 가지고 하는 갈등이 지난해의 주제였고 작년의 교훈은 자, 그래도 여성들과 같이 감정적인 교류를 하면서 사회적인 어떤 좋은 현상들을 여자들끼리 자, 감정적인 교류를 잘 하면서 만들어내는 어떤 교훈들이 괜찮았다. 자, 그게 2020년까지 이어져 옵니다. 그래서 작년의 과제가 대비적인 모습으로 해서 그대로 이어져 오게 되고, 자, 작년에서 남겨둬야 하는 약간은 허세입니다. 허세. 자, 허세를 작년에 남겨두고 와야 된다. 자, 허세 털자. 자, 허세를 두고 가자. 허세, 허세. 자, 두고 가고, 자, 거기에 지금 상황은 사람의 관계성이 굉장히 좋아진 상황이죠. 자,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 동업자운, 사람의 관계운이 상당히 지금 좋아지고 있다. 자, 그렇게 보이고, 자, 새해의 행운은, 자, 모르는 척 하라. 자, 어쩌면은 감금된 것, 내가 묶여가야 하는 것, 자, 그게, 자, 행운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금돼서 묶여가야 하는 것이 어쩌면 물고기 자리 분들에게 답답하긴 하지만 자, 행운이 될수 있다. 자, 금전적인 것은 문서운이 들어온 거죠. 자, 그래서 좋은 문서 그런 거 잡을 수 있다. 또 하나는 남자로 인한 어떤 문서운이 있을 수 있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문서 잡을 수 있다. 남자로 인한 문서운이 있을 수 있다. 자, 그렇게 보이고 자, 그 다음에 연애는 여자가 여자의 주도권을 가지고 어떤 연애가 이루어지게 되죠. 자, 그래서 여자의 주도권을 가진 연애운이 들어와 있다. 좋겠습니다. 여자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도전 과제는 가정을 이루는 거죠. 자, 결혼을 해야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도전 과제. 자, 물고기 자리 분들 도전 결혼하자. 자, 도전 가정을 이루자. 도전 화목한 가정을 이루자. 자, 우리, 자, 아시겠죠? 물고기 자리 분들. 자, 그 다음에, 해결 방법은 10번이죠. 여성에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해결 방법은 여성에게 있기 때문에 여성의 어떤 생각에 따라서 어떤 해결 방법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새해 기회는 승리하는 거예요. 자, 승리한다, 사랑한다, 우위를 점령한다까지 다 되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새해가 행복할까? 자, 감정적으로 내가 만족하는 것을 잘 선택하면 됩니다. 물고기 자리 분들은 어쨌든 감정이죠. 자, 새해에 집중해야 되는 것은 어떤 남자에 집중한다가 되고 또 하나는 내가 해오던 일에 대해서 더 열심히 해가야 된다. 집중해야 되는 거. 새해에 집중하는 거. 자, 그게 되고 그다음에 새해를 위한 조언. 어쩌면 상처 줄 수도 있고 상처 받을 수도 있다. 자, 하지만 그 속에서 이건 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승자와 패자가 없다. 없는데 거기에서 선택은 하실 수 있어요. 자, 패자가 되는 것도 선택할 수 있고 성자가 될수 있는 것도 선택할 수 있는데 자, 두 개가 되든지 간에 이건 찜찜한 것을 의미하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새해에 집중해야 되는 것은 일에 자신의 일에 집중하는 것이고 그 속에서 때때로 우리가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죠. 자,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물고기 자리 분들은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총운으로 봤을 때
올해는 사람들과의 관계성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게 되고, 그 속에서 금전으로는 문서를 잡거나 조금 더 크게 확장시키는 어떤 좋은 금전운이 있고, 연애운으로 봤을 때는 여성의 주도하에 뭔가 가정을 이루거나 꾸리는 연애운이 되고, 그리고 새해 기회는 내가 우위를 점령할 것이라는 거지. 그게 연애가 되든 뭐 어떤 조직이 되든 우위를 점령하게 될 것이고, 그래도 새해는 어떻게 행복할까에는 내가 우리 물고기 자리 분들 내가 잘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내가 좋아하는 것과 함께 하고 싶다는 마음이 언제나 가지고 분들 있는 분들이 우리 물고기 자리 분들이죠. 그러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렇게 되고, 새해에 집중하는 것은 결과물을 기다리는 것, 일을 열심히 하는 것게 되고, 새해는 또 하는 감정적인 면에서는 어느 면에서는 사람은 때때로 상처를 주고 때때로 상처를 받을 수 있다. 그거 명심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장시간이었어요. 양자리에서부터 요 물고기 자리까지 2020년에 나에게 올 변화와 행운을 여러분들께 길게 전해드렸고요. 그리고 언제나 우리는 오늘을 살죠. 항상 제가 주장하는 말인데, 2020년도 영원히 우리 인생에는 한번 있는 해죠.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분들 늘 오늘을 사시고, 그리고 멋진 내일을 맞이하시고, 그래서 많은 행운이 가득한 나를 앞으로 더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2020년 나에게 올 행운과 변화 마치고 해미 리주원 이만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